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3일 강경화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유선으로 유감의 뜻을 주고받으며 제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은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는데도 수출규제가 유지되는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의 WTO 절차 재개에 대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압류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은 전날 한일 외무장관 전화회담에서도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간 일본 언론의 보도와 외교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집권 자민당은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 맞대응해야 한다라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보복 조치로는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일본 기업의 한국 대출금 회수, 비자 발급 중단,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인하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강요가 공개적으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작년 3월 12일 중요한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비자 발급 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작년 12월 발매된 월간지 붕괴의 슌주와 인터뷰에서도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라며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라고 압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거론하는 조치를 일본 정부가 섣불리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한국 제품 안사기로 유명한 일본에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불러올 뿐더러 GDP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자산 매각을 이유로 관세를 올리는 것은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 제소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법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일본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논란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하다며 한국에 대해 비자 유력 정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비자 중단이 새로운 카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출금 회수 등은 일본 기업의 경영 판단 등의 변수가 있어 일본 정부의 판단만으로 이뤄질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입니다. 앞서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단행한 수출 규제가 일본 내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고 한국이 WTO에 제소하면서 국제 문제가 된 전례를 고려하면 일본 정부로서도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WTO에서 격돌해 결론이 났거나 다투고 있는 사안은 이번 수출 규제까지 모두 7건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제소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조선 보조금 등 4건이고 한국이 일본을 문제 삼은 것은 일본 DRAM 상계 관세, 일본 김 수입 쿼터, 일본 수출 규제 등 3건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미 해결된 4건에 대해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에서 한국의 전승은 일본이 그만큼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과 조선 보조금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국제법상 가장 어려움이 없다고 본 것은 이른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인데 그것도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라며 보복카드를 섣불리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한 상황에서 보복 조치를 감행하는 것은 일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보낸 서류 송달을 거부한 일본 정부는 비슷한 방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면서 한국이 해법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는 곧 자신들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